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정치검찰의 진술 자판기 유동규 및 뇌물죄를 덮어준 정치검찰을 고발합니다. 유원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며 남욱 정민용으로부터 수수한 자금 11억 8천만 원을 사용하고도 정치검찰은 유동규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 및 사건 만들기 등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행태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정치검찰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특히 21대 대통령 선거를 뒤흔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1기 수사팀에 의해 드러난 부패 공무원 유동규와 민간업자 간의 유착 혐의가 21대 대선 이후 2022년 7월 교체된 윤석열 한동훈 사단으로 불리는 강백신, 어미준 등의 특수부 출신들이 수사를 맡으면서 정영학 녹취록 등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밝혀진 진실들은 사라지고 기승전 이재명 측으로 모든 책임을 야당 대표 측으로 넘기는 행태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수사의 중심에는 부패 공무원 유동규, 민간업자 남욱 등과 정치검찰의 수사 중단, 불기소, 형량 거래 의혹이 있습니다. 대선 불법 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검찰은 유동규를 불고불리의 법리를 적용하게 만들어 불법 자금을 업자들로부터 받고 사용한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는 신기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2013년 4월 업자들로부터 처음으로 받은 뇌물을 모두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에게 전달하였다며 뇌물 수수자에서 뇌물 공여자로 그 지위가 변하면서 뇌물 공여죄의 시효가 7년인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무죄인 상황입니다. 나아가 정치검찰은 범죄의 혐의가 분명한 유동규의 뇌물수수 사건도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유동규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동규는 2020년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절 남욱 정민용으로부터 자금이 조성되어 만들어진 유원홀딩스의 금원 11억 8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인 전초와의 이혼 위자료 5억 원, 내연녀와의 전세 보증금 6억 8천만 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대장동 1기 수사팀은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대선 이후 교체된 2기 수사팀은 남욱과 정민용만을 기소하였을 뿐 정작 유원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유동규는 수사를 중단한 채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유동규가 정민용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하고 있던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가 35억 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검찰도 이를 가리켜 대여를 빙자한 뇌물이라 해놓고 정작 유동규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의 범죄 수익 보전을 위해 유동규 8억 5천만 원과 정민용 35억 원의 자산 동결을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정민용의 35억 원이 범죄 수익이라면 그 돈이 들어온 회사의 실소유주가 범죄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이 분명할 건데 어째서 유동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에 우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는 강백신, 어미준 등 정치검찰이 봐준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11억 8천만 원 관련 불법 뇌물수수에 대해 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유동규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합니다. 주가 조작 등 중범죄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로 도피한 후 압송된 쌍방울 김성태와의 유착 의혹,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및 뇌물수수의 정점인 부패 공무원에서 용기 있는 의인이라는 식으로 정치검찰의 진술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등 일련의 정치 사건에서 밝혀지고 있는 정치 검찰들의 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유동규와 공범 관계에 있던 동거인을 같은 날 같은 검사실에서 면담한 행위,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고의적으로 노력한 직무유기, 단기간의 집중적인 면담과 유도신문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 등 수많은 불법 행위들이
정치 검찰에 의해 행해졌으며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직 수사의 핵심이며 이미 검사 탄핵의 중심에 있는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지금이라도 유동규 남욱 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세히 그 진실을 밝힌 후 책임을 질 것을 경고합니다. 2024년 8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 김기영,